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 있는 선택, 김용택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영상 왜 보고 계실까? 그 근원적인 생각을 좀 해보면, 수능 잘 보려고 지금. 일단 메가스터디에 왜 접속했어? 수능 공부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예. 수능 공부 잘 해서 좋은 성적 거둬가지고 대학을 잘 가고 싶은 마음이 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만약에 1등급이다. 꼭 만점은 아니더라도 만점에 가까운 1등급, 아무리 못해도 2등급, 나름의 상위권의 성적을 기록하고 싶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히 이번 강의에서 주안점을 두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비 고3들. 그리고 또한 고3 때 수능 공부를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지 못했던 수시로, 정시로가 아니었던 수시로들인데, 이제 수시에서 생각보다 잘안 돼가지고 재수를 결심해서 이제는 정시로 가야 되는 그런 수험생들. 그러니까 주타겟은 바로 누구냐? 바로 고3. N수생인데, N수생들 중에서도 이미 나 이미 1, 2등급을 과목별로 받았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 대상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 N생인데, 초짜 N수생? 뭐 이렇게 써볼까요? 아무튼, 이런 친구들은, 그냥 이거 공부하고 저거 공부하고 이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연간, 커리, 클럽. 요 녀석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연간 커리큘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고3 수험생 여러분들, 경쟁자가 누구죠? 아, 많지. 근데 1, 2등급, 3, 뭐 1, 2등급을 맞고자 해 경쟁자가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는 교실 안에 있는 친구들보다는 누굴까요? 아, 재수생들이에요. 재수를 누가 할까요? 어차피 가망점이 없어. 공부에 관심이 별로 없어. 그런 친구들이 재수를 할까요? 나름의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 할까요? 가능성 있는 친구들. 그래서 각 재수학원들, 저도 재수학원에서 수업을 하지만 가보면 이제 공부를 이제 갓 시작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친구들이 이미 원래 1등급이야. 작년 수능에서 1등급 받았어, 2등급 받았어, 1등급 받았어. 이런 수두룩빡빡합니다, 재수학원 가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1, 2등급을 받고자 하는 예비 고3이야. 그런 친구들이라면 경쟁자는 현재 학교에 있는 친구들보다는 사실은 재수생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재수생들은 이미 공부를 했죠. 1년 동안 빡세게 공부했는데 한번더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잖아. 걔네들하고 지금 비벼봐야 돼. 그럼 최소한 걔네들이 하는 커리큘럼은 가져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냥 문제 좀 푼다고 점수가 나와? 나만 문제 풀어? 다른 애들은 이미 다 풀었고 또 푸는데? 더 많이 푸는데? 그치? 개념 강의 하나 듣는다고 될까요? 아, 경쟁자들은 이미 개념 강의를 몇번 반복했고요. 수능까지 좋은 성적을 이미 거뒀던 친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경쟁해야 될 만점이나 1등급, 2등급쯤에 가까운 점수를 얻기 위해서 경쟁해야 하는 대상자는 바로 재수 상위권 친구들이구나. 그 친구들이 이미 고인물입니다. 아니, 특정한 과목에만 고인물이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사회문화는 고인물이 없을까? 많지. 재수 한번 가보세요. 겁나 많. 생년 겁나 많. 윤사 겁나 많. 정법 겁나 많습니다. 특정한 과목에만 고인물이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나 뭐 과탐 같은 경우는 정말 고인물이 어마무시하죠. 그죠? 의대 정원 늘린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와, 정말 제가 지난 국평 끝나고 나서 현장에 있는 사회문화 수강생이 사탐러는 한 친구였어요. 노 땡땡 친구라고 분당 수지구에 있는 풍모 고등학교 다니던 친구였는데 과탐에서 왜 넘어왔니?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3등급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회문화로 넘어왔더니 9평에서 1등급. 이번에 수능 끝나고 나서는 아직까지는 뭐 교류가 없어가지고 수능 날 얼마만큼의 점수를 얻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9평에서 만점 받았어요. 이번에도 뭐 못해도 2등급 받았겠지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처럼 고인물들은 다 있어. 걔네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 그러면 최소한 특정한 커리큘럼 한두 개 이렇게 따라가지고는 된다가 아니라, 자, 이렇게 가야 돼. 개념 있죠, 개념. 개념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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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이렇게 가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연간 커리큘럼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연마, 연마, 연마. 여러분들의 실력을 연마, 연마, 연마 해가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사례는 아니겠지만 대장장이들이 철 다룰 때, 철 그냥 뭐, 용광로에서 녹여가지고 그냥 넣으면 그게 단단한 철이 되진 않죠. 어떻게 해야 돼요? 졸라 쳐야죠. 담금질을 겁나게 해야 돼. 졸라 때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강철 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특정한 커리가 아니라 연간 커리큘럼을 쭉 타고 가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간 커리큘럼을 이용해야 최소한 여러분들의 경쟁자들에게 비빌 수 있다는 말씀. 정말 정말로 연간 커리큘럼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간 커리큘럼 김용택의 2026학년도 연간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연간 커리큘럼 설명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일단 이렇게 써놨죠. 수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라고 했는데, 특히나 이게 이제 다른 과목보다는 정치와 법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가장 좀 짜증나는 부분이 뭐냐?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어떤 모의고사에서는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선생님은 안 가르쳤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안 가르치는 건 수능이 안 나온다. 내가 설명하지 않았던 건 수능이 안 나온다. 또한 최소한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해 주는 거. 질문 게시판에서 저희 조교, 예, 정말 조교진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에이스들입니다. 다 정포 만점자들이고 수년간에 걸쳐서 저와 함께 같이 했던 친구들이고 아주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조교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또 애매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새벽이라도 문자로 보냅니다. 이렇게 질문이 왔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게 수능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이런 것처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 이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 안에서 요 동그라미 안에서 수능의 출제가 되는 영역인 거야. 이 바깥에 있는 영역,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시중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보면, 예, 내기도 합니다. 그 시중 모의고사 출제진들이 아마도 완전한 전공자가 아닌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예측을 잘 못하신 거지. 근데 이런 문제들을 풀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제 미치는 거잖아. 근데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왜냐? 제가 수능 출제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있습니다. 수능 출제 기준 첫 번째, 기출입니다. 기출 문항의 분석을 통해서 교과서에 있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니야. 교과서에 있는데 안 나오는 것도 많습니다. 어차피. 영원히 안 나올 것들이 교과서에 있어도. 그러니까 교과서가 큰 기준 아니야. 물론 교과서가 일단 기본이 되긴 하지만 기출에서 어떤 이번 교육 과정에서 물어보는 주제들이 명확하게 있다는 거야. 그것, 그 다음에 사실상의 교과서 역할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연계 교재입니다. 연계 교재. EBS 수능 특강 있죠? 요 녀석이 사실은 교육 과정이야. 그러니까 이 범위가 고정되어 있을까요? 조금씩은 확장될까요? 이게 원래 이만했어. 지금의 정치화법이라는 교과서로 수능 출제가 된게 2025학년, 그러니까 2024년 11월에 치러졌던 수능이 2025학년도 수능인데 그게 다섯 번째였고요. 그 다섯 번을 거치면서 이렇게 확장이 되어 왔어요.
어떻게 확장이 되느냐? 어떻게 확장이 되느냐? 얘가 미리 예고랍니다. 여기서 예고. 이거 영업비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은 이미 출제됐던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어디까지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여기까지는 돼요. 근데 이것만 한다고 1등급이나 만점이나 2등급도 잘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기출분석 다 되면 확실하겠지 이러겠지만 수능날은요. 그동안에 기출되지 않았던 것들이 덜어 나옵니다. 그게 한 두세 문항 이상은 영향을 끼치고 그 두세 문항은 여러분들의 등급을 갈라버리죠. 그게 바로 여기서 예고가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하고 예를 합치죠. 오케이? 근데 여기 예고가 돼 있는데 연계 교재의 문항이나 내용들도 이게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A라는 연계 교재, B라는 거, C라는 거, D 이렇게 있어. 그동안에 기출되지 않았던 것들. 저도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하지 않았던 기존에는 않았던 것들 새로운 게 들어있다 이거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 내용은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내용인데 아 이건 교수님들도 외우고 있는 게 아니야. 최근에 시사적으로 매우 주목받고 있는 내용인데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판례로 이슈가 되었던 건데 너는 뭐니? 나 전공책에서 본 적도 없는 내용이네.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A, B, C, D 중에서 뭘 가르칠까? 당연히 교수님들이 주목했어. 최근에 시사적으로 이슈가 됐어. 이런 내용들이라면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기출된 것과 이 A와 C 있죠. 연계교재에서 나온 이거. 이것까지 포함하면 바로 이게 수능에 출제되는 범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제가 커리큘럼 속에 개념 완성반부터 마지막 파이널 강의까지 녹여넣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저는 이걸 사실은 개념 완성반부터 다 넣어요. 공부 방법이 다양할 수 있죠. 어떤 친구들은 자 알아야 될게 A부터 Z까지 있어요. 그러면 일단 A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B 하고 C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거 되게 체계적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되게 비체계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개념 완성반 있죠. 조금 이따 설명 다시 드리겠지만 개념 완성반의 이 교재와 여기에 교재와 그다음에 교재에 미처 말로 설명드리기 어려운 내용들을 강의를 통해서 또 판서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에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요 한계치까지 그러니까 조금 제 개념 완성반, CNT 개념 완성반이라고 이제 나갈 텐데, 그게 좀 양이 좀 많다라는 평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기왕 하는 김에 제대로 한 번에 제대로 하자, 이거야. 제대로 하자. 이것만 갈고 닦고 연마해도 사실은 아무리 못해도 2등급은 나옵니다. 1등급도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근데 이거 한번 했잖아. 그러면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것을 다음 커리큘럼, 에서 각양각색으로 변화시키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추가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거의 추가되는 게 없어. 그러면 봐봐. 한번 했죠. 다음에 봄에 또 하죠. 여름에 또 하죠. 무더위에 또 하죠. 구평 전에 또 하죠. 구평 이후에 또 하죠. 아마 대여섯 번 반복하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이 머릿속에 싹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고 완전 숙지가 돼. 그러면 당연히 좋은 점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단 정법만의 내용은 아니고 다른 과목 제가 가르치는 사회문화 여기서도 똑같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목에 수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정치화법 같은 과목 여러분들께서 공부량이 너무 많다.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지 모르겠다. 심지어는 막 판례를 막 혼자 찾아봐가지고 공부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정치화법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거.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것을 반복적으로 공부해서 고득점을 얻고 싶다. 그러면 저의 연간 커리큘럼을 이용해 주시면 아주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연간 커리큘럼을 이용했던 친구들 중에서 수능 끝나고 메가스터디 수강 후기에 글을 남겨둔 친구들, 이제 고맙다 저에게 이랬던 친구들이 쭉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현장에서 직접 얼굴을 봤던 친구들이 써준 글들 한두개, 연간 커리큘럼 쭉 갔던 친구들 글을 좀 소개하면서 좀 한번 읽으면서 좀 구체적인 연간 커리큘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정법 만점의 꿈, 이거는 제가 네가 이제 서울시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사는 길모양이 고3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쓴 글이에요. 모르죠? 우리 조교는? 저는 현장에서 만났었으니까 이글 보면 알지. 누군지 알아요. 자, 볼게요. 저는 고3 첫 시작을 내신으로 정법을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접해본 적도 없었다. 고2 내신으로 생년했고 막바지에 생년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고민했다. 학교에서는 대부분 생년을 하는 분위기여서, 그러니까 고3 수능을 생년 보겠다는 분위기여서 이제 진짜 고민이 많이 되었던 거지요. 그러던 중에 정치화법에 관심이 생겨서 나만의 길을 가보자 하고 다른 개념 강의, 여기서 말하는 다른 개념 강의는 김용택의 CNT 개념 완성반이 아니라 누군지 모르겠지만 다른 강사의 개념 강의를 뭐 EBS가 됐든 다른 사이트가 됐든 아무튼 봤던 거예요. 개념을 듣고 본 3월 학평 3모 2등급을 받았다. 나쁘지는 않았던 거죠. 근데 이 친구는 만점이나 1등급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길이기에 1등급 만점을 받고 싶었습니다. 5월에 용택쌤으로 넘어와 선통법 특강. 이게 오프라인에서 제 강의를 갑자기 어느 날 등장한 친구라서 눈에 띄어가지고 넌 뭐니? 넌 뭐니? 좀 그렇고 넌 누구니?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이름이 딱 매치가 돼, 그 장면이. 그래서 누군지 알겠어. 본 6모는 6모 47점, 9모도 47점. 근데 이제 난이도들이 좀 낮았기 때문에 둘다 2등급을 유지했다. 자, 이후에 용사탐 개념 완성으로 개념 구멍을 메우고, 그러니까 개념 완성반 강의를 제 거가 아니라 다른 분거 강의를 들었던 거. 그래서 좀 빈틈이 좀 있었나 봐요. 구멍을 메우고 기출예감이라는, 제가 기출예감이라는 N제가 있는데요. 그걸로 기출도 정리하고 또 여기는 안써 있지만 사실 예감편에서 실전에 적응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같이 풀어서 실력을 쌓았고, 조교님, 그대야 앞에 있는 문의드린 결과 우리 조교가 여름쯤에 가깝잖아요. 그러면 개념 완성반 강의 듣는 것도 좋지만 모래주머니 모의고사를 들어라. 그러면 그게 아주 스피디하게 개념을 아주 세세하게 또다잘 정리할 수 있다 해서 효율적인 커리큘럼으로 모주모의고사를 많이 추천했는데, 그래서 추천받아서 풀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모주모의고사 시즌1은 단원별로 되어 있는데요. 회차마다 선거 문제도 포함되어 있어. 선거 문제 경향이 바뀌었죠. 바뀐 경향에 맞춰서 제가 문제를 다 직접 새로 만들어가지고 다 배치를 해놨었는데요. 각한 회차당 뭐한 회차에 20문제도 아닙니다. 모주모의고사는. 모주모의고사 시즌1은 20문항도 아니고 한 16, 17, 그 중에서 4개에서 6개를 틀렸대요. 이 정도면 매우 양호하죠, 사실. 제거 모주모의고사 15, 16문항 한 회차에 반타작하면 보통 6모 만점자들이 반타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모르는 부분은 빵꾸노트, 제 개념 완성반의 부록교재입니다. 빵꾸노트를 채워가며 강의를 들었습니다. 틀린 문제들만이 아니라 모르는 선지가 많았기에 많이 배웠고 실력이 확실히 늘었습니다. 김용택 선생님의 여러 수업을 들어본 결과 모주모의고사가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른 것도 괜찮은데, 여기서 여러분들, 그럼 다른 커리는 별로다가 아니라 가장 만족스러웠던 게 모주모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아니다가 아닌 거예요. 선생님의 수업은 정확한 개념을 익힐 수 있게 도와주고, 이게 정치화법의 핵심입니다. 정확한 개념. 모주모의고사는 파이널 기간에 개념을 정리하고 심화하기에 정말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빠뜨리거나 간과한 개념 없이 수능 날 처음으로 1등급 만점. 아, 커리큘럼을 얘가 N수생이 아니라 고3 처음 정치화법을 학교에서 다지 않고 오직 처음 한 거잖아. 성적이 어떻게 된 거야? 마지막까지 쭉 따라왔더니 마지막에 피크를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간에 성적이 들러왔다고 좌절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믿고 가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얘가. 수능 날첫 페이지에서만 이미 두 개의 문제와 선지를 본 기억이 나서 적중사례, 그죠? 예, 평등권과 관련돼서 나왔던 어려운 문구 열심히 설명했는데 수능에 그대로 나왔고,
또 헌법재판소 사례도 똑같은 사례를 제가 냈었죠. 이런 것들이 다 모집모의고사나 실전모의고사에서 제가 강조했던, 풀어줬던 것들이어서 추천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읽어드린 이유는 이러면서 저의 커리큘럼이 이런 것들이 대략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여러분들께서 연간 커리큘럼을 이용하면 결국 성적이 당장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수능날 성적이 잘 나오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또 하나 볼까요? 제목이 아주 섹시하네요. 그저껏 곧 근본 김용택. 이거 내용을 보니까요, 누가 쓴지 알겠더라고요. 분당 러세라고 해서 현장에서 쭉 1년 동안 1년 아니 겨울 초반엔 기억이, 어쨌든 연간 끝까지 저랑 같이 했던 윤모 학생입니다. 읽어볼까요? 고2 내신부터 수능까지 김용택 커리를 따라가며 1등급의 마침표를 찍은 학생입니다. 정법이라는 과목이 영구동토층이 존재해서, 표현이 참 그러네요. 고인물들이 있다 이거죠. 난이도가 어려워도 등급컷이 고정되는 과목이라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가 마냥 쉬운 건 아니다. 이게 사실 정법 선택자니까 다른 과목 사정을 잘 몰라서 그래. 영구동토층은 남극에만 있어요? 북극에도 있어요? 북극에도 있고요. 히말라야에도 있습니다. 정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문에도 있고 생륜에도 영구동토층은 존재하니까 너무 오해하지는 말아달라. 그럼에도 CNT 개념 완성으로 기반을 다지기 시작해서 6구 수능에 응용되는 선지들과 지문들이 쉽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많은 논란을 낳았던 9평, 9월 평가원 5번의 헌법재판소 문제가 수험생들 사이에서 굉장한 논란이 됐는데, 이 친구는 저와 함께 했더니 과잉금전치의 경우 모두가 틀릴 때, 논란일 때 저만큼은 이상하다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쉽게 풀고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항상 모의고사, 모의평가에서 문제가 되고 평가원에서 장난을 치는 사소한 개념들, 최근에 급격히 말장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장난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느냐, 대충이 아니라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느냐를 많이 묻고 있거든. 근데 그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말장난으로 느껴지는 거지. 그런 것들 제가 개념 완성반부터 계속 강조를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확한 개념을 개념 완성반부터 해놔야 그게 각인이 돼 머릿속에. 그래야 수능날 낚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념은 대충 해놨어. 나중에 누적시켜서 체계적으로 가겠지. 되게 체계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러면은 이런 디테일한 정확한 개념을 수능 직전에 대해서야 이제 디테일한 개념을 외우게 되면은 오히려 그 커리큘럼은 조금 저는 의문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힘들더라도 제대로 하고 그걸 계속 반복해가는 커리큘럼을 저는 제시한다는 뜻인 겁니다. 자, 전부 여기 이 친구가 그러네요. 전부 개념 완성 교재에 이미 있었다. 그래서 단단하게 쌓아놓은 기반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었다. 또한 시중 판매되는 실전 모의고사 중 가장 고퀄리티라고 잡을 수 있는 모주 모의고사가 높은, 이 친구도 모주모로 강조하는데 이내 읽어보니까 모주모하고 실전 모의고사 한꺼번에 쓴 거야. 높은 성적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번 수능을 보며 선생님의 모의고사에서 보았던 유사한 지문들이 다소 보였고, 이 친구도 똑같이 얘기를 하죠. 지문이 선택지 비슷한 거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지문의 길이가 길어져 시간이 쫓기는 와중에 비교적 빠르게 답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실전 감각과 더불어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빈틈까지 메워주는 모의고사는 그야말로 1등급으로 가는 화룡점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친구 글잘참잘 쓰네요. 보니까. 교육과정이 막바지에 달하고 물어보는 개념과 지문이 심화되고 있는 출제 경향.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김용택 선생의 커리를 타는 것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일 거다 하고 참 고맙게도 이런 글을 남겨주었습니다. 자,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냥 성적이 띡 하고 나오는 게 아니다. 뭘 이용하는 게 좋다? 연간 커리, 특히나 고3. 재수생이라면 이제 진짜 공부를 처음으로 제대로 시작해보려는 재수생, 그 다음에 고3, 연간 커리큘럼은 필수이다. 원래 1, 2등급 이미 받아 재수하는 친구들한테는 연간 커리 필요 없어. 하지만 처음으로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한테 필수다. 자, 그러면 김용택의 연간 커리큘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자, 일단 특이점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뭘까요? 작년과 커리가 좀 달라지는 부분. 자, 2000
25학년도 수능에서는 요 녀석 없었고요. 요 녀석이 있었는데 뭔가 좀 달라졌고요. 이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6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면서는 요 녀석들 추가하거나 좀 새롭게 각색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거 개념한 성반이 이것만 있었습니다. 애초에 요 녀석 색깔 좀 달려볼까요? 이게 원래 저의 기본적인 개념한 성반 컬이고요. 많을 때는 한 45강 이렇게 나오고 너무 양이 많다, 묵직하다라고 해서 좀 처음에 접근하기 어렵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스피드 개념반 회사 측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요즘 우리 수험생들이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그거 반대한다. 빠르게 하는 게 좋은 성적의 그 지름길은 아니다. 오히려 제대로 천천히 가더라도 뚜벅뚜벅 가는 게 제대로 가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근데 나름 생각을 해봤어요. 아, 타겟층이 다를 수 있다. 자, 여기 스피드 개념반 제가 12월, 이제 곧 12월이 되는데 교재 마무리가 되면 예, 스튜디오에서 우리 앞에 있는 조규랑 같이 열심히 또 이렇게 찍을 겁니다. 20강 정도? 20강 이내로 해달라는 회사와 그다음에 우리 조교진의 건의가 있었는데 20강 이내로는 난 도저히 못하겠다. 양심불량이다. 아니, 설명할 건좀 설명하고 가야지. 이해는 시켜줘야 될거 아니야. 암기는 시켜줘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도대체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30강까지는 가진 않을 것 같고 뭐 길면 한 25강 예측을 해봅니다. 이건 타겟층이 근데 둘다 다르다. 자, 처음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언뜻 어디로 가고 싶어요? 여기로 가고 싶겠죠?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여기로 가셔야 돼요. 처음부터 제대로 해라. 그럼 여긴 뭐냐? 스피디하다는데 이건 뭐냐면 고 이때 내신으로 이미 고2 때 내신 성적이 꽤나 좋았어, 정법이. 고2 때 정법 내신 했는데, 정법이 1, 2등급, 뭐 1등급 가까웠어. 그러면, 나름 고2 때 내신으로, 나름 정법을 열심히 했던 거 아니야. 그런 친구들. 또, N수생들인데, 역시, 한 3등급쯤은 충분히 나왔어. 그럼 내가 이 둘을 왜 여기 타겟팅한 거냐면 이 친구들은 기본 개념이 아예 안된게 아니죠. 기본 개념이 어느 정도 됐잖아. 그러면 봐봐. 정답률이 수능에서 정답률이 언제나 85% 넘어 90% 넘어가는 것들이지. 어차피 얘네들은 새로 안 배워도 그거 맞춘단 말이야. 그지? 그런 걸 빼고 강의한다는 얘기. 여기 있는 스피드 개념 모든 개념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수능의 빈출 개념이라도 안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맨 1강, 맨첫 번째 제가 정치의 의미인데, 수능에 1번으로 무조건 출제가 돼. 근데 이거 강의 안 할까요, 여기서? 왜? 어차피 얘네들이 이거 다 맞춰. 안 해도 알고 있어. 뭐 하려고 해? 그러니까 스피드 개념 강의 취지는 12월에 진짜 열심히 빨리 뭐라도 공부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학습의 공백기가 발생하잖아요, 이때. 그 공백기를 채우고 싶어 하는 이런 친구들이, 예비 고3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N수 결심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그래 정차법을 다시 한번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해 가야 되는데 너무 쉬운 것들 뭐 정답률이 매우 높은 것들 그런 것들은 빼고 그러면 제가 분량을 볼륨을 많이 줄일 수 있겠다 해서 구성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고 더 연마하고 자세히 공부해야 될 것들은 사실은 여기에 다 이미 담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기본적인 용어 이런 것들 설명을 좀덜할수 있지요. 그래서 타겟팅이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여기 이건 누가 들어야 될까요? 이게 완전 처음 공부 정차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자 고2, 고3 일단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 있죠. 자, 여러분들 내신 문제는 진짜 훨씬 더 수능보다 디테일한 경우도 많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가 상위권 학교여가지고 변별력을 진짜 잘 갈아야 돼. 그런 학교들은요, 수능 문제보다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학교 내신 대비할 때는 얘가 최고입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그러니까 내신 대비하면서, 그 다음에 수능을
제대로 처음으로 시작하지만 제대로 공부하고자 하는 고3이나 N생들이 있다. 처음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얘가 아니라 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언제 개강하냐. 요 녀석은 아까 12월 한 10일 전으로부터 제가 녹화 시작해서 업로드를 할 거고요. 요 녀석은 12월 말경 1월 1일이 되기 전에 아마 업로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40강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3월 말막 이렇게 해서 완강이 되거든, 원래 스케줄상. 근데 완강 시점이 또 너무 느리다. 어떤 친구들은 진짜 열심히 들어가지고 빨리빨리 듣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원을 하나가 아니라 두 군데에서 병행 촬영해서 단원을 좀 나눠가지고 촬영을 하면은 제가 3월 초까지는 전체 인강상으로는 완강으로, 현장은 좀더 진행을 하겠지만 인강상으로는 완강을 3월 초까지는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이 뭔가 좀뭐 특이한 거라고 했잖아. 이게 뭐냐, 제그 많이 알려진 제 커리큘럼 중에 하나가 이런 커리큘럼이에요. 선통법. 아까 수강기에도 잠깐 등장했던 선통법 커리. 이 선통법을 작년에 뭐라고 이름을 바꿨냐면, 이게 선통법이 부제고 고난도 기출, 아니, 고난도 문항 분석 특강. 이런 이름으로 제가 강의를 제공했고, 지금 현재 강의도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2024년도에 촬영한 강좌가. 근데 이제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주 디테일한 OX 문항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과 그 더불어 또 하나는 기출인데 정답률이 50%가 채안 되는 고난도 6평, 9평 수능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항들. 여러분들이 대부분 풀기 쉽지 않은. 근데 그런 고난도 기출 문항들 중에서도, 아니 그런 문항들. 이걸 그냥 기출 문제 그대로 풀면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어떻게 했냐. 변형. 그 다음에 다지선다로 만들어서, 그래서 같이 풀어보고 공부하는 이두 개가, 디테일한 OX 문제와 기출 변형 문항 같이 한게 바로 요 커리큘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엔 요거를, 이게 없앤다고 하지만 이게 없애는 건 아니고요. 요거를, 이걸 제가 파이널에 사용할 거예요. 예, 파이널에 여기 최종 점검 있죠? 요때 이거 OX 할 거야. 오래 해봤거든, 사실 현장에서. 겁나 애들이. 마지막에 선생님 되게 안심됩니다. 정말 안심이 됩니다. 완전 디테일하게 다 정리했어요. 정말 안심이 됩니다. 요걸 버리긴 좀 너무 아까워. 제가 이거 한달 동안 작년에, 적중도 되게 많이 됐거든요. 올해 기출에, 기초에서 이것도 나올 수 있는 거 선지 제가 다지선다로 하니까, 원래 5개 선지였는데 6개, 7개로 제가 만들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막 사실 9평에도 나오고 막 순위에 나오고 그랬거든. 아깝잖아. 그래서 제가 4월달이 되면 보통 학원에서 고3들 중간고사 브레이크 기간이 돼요. 그때 브레이크 기간 수업이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 제가 스튜디오에서 네, 이 녀석을 업데이트 해드리겠다. 라는 게 바로 고난도 기출 변형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냥 기출 문제를 그냥 노멀하게 기출 문제 아무거나 다푼게 아니야. 고난도 기출 문제입니다. 그걸 그냥 푼다야 뭐해? 변형한 문제. 예측까지 들어가니까. 기출 플러스 예측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다. 짧게 뭐 7강이라고 썼는데 정확히 7강인지는 가봐야 알죠. 해봐야 알지. 어쨌든 이 정도로 예측하고 제작을 할 겁니다. 어제 이거 이미 우리 같이 준비했죠? 그죠? 네, 우리 조교랑 어제부터 이거 벌써 준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출예감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그러니까 2024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었던 커리큘럼이었고, 여기에 기출 문제하고 더하기 엔제. 이게 엔제가 바로 이제 예상 문항들. 이렇게. 이것도 다 다지선데요. 저는. 네, 정답 하나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놔서. 여기서 올해 또 엄청 도움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도움 될 것들 했으니까 당연하겠지만.
근데 여기서 이거는 기존에 이미 녹화돼 있고 교재가 있잖아. 그거에다가 업데이트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새롭게 문제를 조금씩 더 만든 것들 있죠. 그거를 추가. 그러니까 교재에도 기존의 기출예감 교재 있죠? 거기다가 추가분만 같이 넣어서 인쇄에 들어갈 거고요. 강의도 그래서 추가분만 찍어서 제공을 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존에 기출예감 엔제를 수강해서 강의도 다 들었다 이런 분들이라면 그러면 추가된 부분만 업데이트하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4월 달을 보냅니다. 고3들은 벌써 버겁죠. 이때 저희는 중간고사 내신 준비하는데 어떡하죠? 어쩔 수 없죠. 이거 할때 중간고사 끝나고라도 부랴부랴 이렇게 여러분들 따라오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거 갈때 아까 우리 앞에 그 커리큘럼 첫 번째 친구는 요거를 파이널 때또 병행했다. 나중에라도 꼭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고3들은 이거 커리 똑같이 따라가기 쉽진 않지만 나중에라도 여유가 생겼을 때 같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자, 그다음에 수강에서 가장 많이 들어봤던 게 바로 뭐였어요? 모래주머니 모의고사죠. 자, 여기 이게 5월, 6월인데 시기는 중간고사 끝나고입니다. 보통 5월 5일 어린이날 근처에서 현장 개강이 되고 그걸 찍어서 업로드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모주 모의고사 그랬더니 뭐지? 이러는데 모래주머니 모의고사입니다. 저도 옛날 초등학교 때 운동선수를 했고 운동선수 체력이 중요하다 보니까 모래주머니를 발목에 차고 평상시 걸어다니는 거 이런 거 연습도 합니다. 여러분들 체대 준비하는 친구도 그렇게 하죠? 근데 그런 거 처음에 걷고 뛰고 해봐봐. 모래주머니를 발목에 찼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걷는 게, 뛰는 게. 네. 며칠 지나면요, 익숙해집니다. 익숙함이란 건 대단한 힘을 가져요. 그냥 또 다닐만 해. 그러다가 진짜 오늘 뛰어야 되는, 실전적으로 뛰어야 되는 날이야. 그러면 풀러. 그러면 내 다리가 어떨까요? 정말 가볍겠죠. 이건 뭐 정말 엄청나게 가볍게 몸이 느껴지면서 잘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실전 수능 날 가볍게 문제, 수능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빡세게 연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모주모의고사 시즌 1이 있잖아요. 이게 시즌 1과 여기 모주모의고사 시즌 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냐? 모주모, 이 모래주머니, 모주모라고 들어있는 거는 전부 다 다지 선납니다. 정답이 2개, 3개, 4개, 5개, 뭐 이렇게 되기도 해요. 선지가 많으면 한 10개쯤 되기도 합니다. 어떤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서 교육과정상 물어볼 수 있는 거더 있다. 그럼 원래 5개 선지가 아니라 더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 10개 중에 정답이 3개, 4개 이러다 보니까 문제를 완벽하게 맞추기가 좀 쉽진 않지. 선지 한두 개에서 틀려서 많이들 틀립니다.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개념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이걸 물어보 문제를 풀어버리면 전체 막 모주모의고사 시즌 1은 한 15, 16, 많아야 17문제 정도로 한 회당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많이 맞춰야 한두 개 이래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여기서 공부를 놓게 됩니다. 김용택 욕하면서 김용택 씨발 이러면서 욕하면서 떠납니다. 안타깝게도 떠나요. 그리고 다음 연도에 올 때가 많아요. 선생님 그때 했었어야 돼요 하면서 진짜 많이 봤습니다. 죄송하면 선생님 제가 그때 모주모의를 했었어야 돼요. 이런 친구들 정말 많아요. 인내하고 견디셔서 같이 하면은 그러니까 일단 전제가 개념 완성반을 한번 제대로 했다. 이거 한 다음에 최소한 이건 하고 여기 넘어오시면 그러면 이제 한 회차마다 갈 때마다 여러분들, 야, 이게 힘들긴 하지만, 진짜 실력이 엄청 쌓이고, 진짜 도움이, 이건 진짜 도움이 된다는 걸 체감을 그냥 바로바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6평 딱 보잖아요? 어머나! 문제 풀기가 이렇게 수월해서 정답을 서너 개 고르다가 하나 고르면요.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다가 풀고 뛰는 듯한 그런 아주 가벼운 느낌으로 왜 이렇게 답이 빨리 나와? 이런 효과를 갖게 돼서 당연히
성적이 잘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둘의 공통점이 이렇게 다지선다야. 근데 차이점은 뭐냐? 얘는 단원별로 갑니다.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6단원, 정치화법 6개 단원이 있는데 그중에 3단원이 선거를 중심으로 한 정치과정 단원이고요. 그래서 선거 문제가 중심이니까 그냥 1단원하고 선거 문제, 2단원 교과서상 2단원하고 선거 문제, 그다음에 4단원하고 선거 문제, 5단원하고 선거 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또 마지막 6단원의 국제법 분야도 내용이 많지가 않으니까 다른 단원하고 통합해가지고 총 4회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 4회만 제대로 풀고 그리고 또 문제만 풀지 마시고 제발 강의를 들으세요. 강의에서 또 엄청 설명 많이 합니다.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잘 이렇게 아마 12강에서 12강 정도로 예상이 돼. 4회니까. 이것만 잘 연마해도 진짜 여러분들 돈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또 차이점 뭐냐? 여기는 단원별이 아니라 전범입니다. 전범이. 모주모의고사 시즌2는 뭐라고? 전범위. 그리고 20문항식의 한회차. 여기는 한회차당 15문제 좀 넘고, 여기는 20문항.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처럼 생겼는데, 실전이 아니라 다지선다. 역시 굉장히 힘들겠죠. 많이 틀리겠죠. 나 6평 만점자인데 이거 풀었더니 막 10개 맞춰. 환장하는 거지. 그것도 역시 견디시면 돼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9평이요. 얼마 남지 않았잖아. 9평을 잘 볼까 못 볼까? 다른 옆에 친구들, 모주모 안 했던 친구들보다 훨씬 잘 본다니까? 자신감이 생겨 안 생겨? 뿜뿜 이렇게 돼요. 오케이? 이게 모주모의고사 시리즈고요. 그러면 모주모의고사 말고 여기는 실전모의고사는 도대체 뭐냐? 말 그대로 이건 실전이니까. 실전이니까. 정답이 하나야. 요거는 좀 풀만하지. 근데 요 녀석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제가 실전모의고사 출제하는 기준은요. 수능 문제에 근접하다. 수능 문제 틱하게 된다. 수능에 근접하게 된다. 그래서 실전모의고사 시즌1 이게 이제 6월, 그러니까 7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말고사, 고3 기준 기말고사 보고 나서 7월 말에 현장 강의를 다시 재개하게 되는데 그때 초반에 예,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현장에서. 그걸 인강으로 업로드 해 드릴 거고, 실전 모의고사를 원래는 3회 했었는데, 올해는 우리 조교 그램의 메가스터디 기획팀에서, 강좌 기획팀에서 모의고사 회차를 좀 늘려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해는 더 늘려볼게 해서 이렇게 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시즌2는 9월 평가원 이후입니다. 9평이 반영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9평 반영하고 문제 만들어가지고 출시하면은 9평 바로 직후 한 일주일 후에 여러분들에게 제공될까 아니면 9월 한 20일쯤 넘어갈까요? 네, 저는 빨리는 못 내겠더라고 양심상. 정말로 9월 평가원을 제대로 반영해야 되잖아. 그럼 최소한 회차당 최소한 한두 문제라도 만들고 그거 그냥 만들어도 좋다 그래야 돼. 좋다 그러고 오류가 있는지 검토도 하고 오타도 잡고 뭐 하다 보면은 또 인쇄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9평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9월 20일 이전에는 사실은 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9월 20일 넘어서 이게 아마 나올 거예요. 물론 강의는 좀 일찍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1강 정도는 1000파일로 올려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봉투모의고사 형태로 나오는 건한 9월 20일쯤 넘어갈 거고 어쨌든 실전모의고사 할 텐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수험생들이 니즈가 9평 끝나고 나면 일주일에 최소한 실전모의고사 한 회차는 풀고 싶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원래 올해는 5회, 인강 친구들한테는 5회 제공하고 현장 친구들한테는 조금 더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평 끝나고 나면 수능 보기 전까지 10월 말까지 해서 보통 8, 9주 사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8회 정도로 하고 대신에 원래 초반에는 한 주에 한회 풀어. 근데 나중에 가면 이제 설명할 게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5주차, 6주차쯤 가면 한 회에, 일주에, 한 주에 두 회씩 모의고사 두회 정도씩 풀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6주 정도에서 8회 이렇게 가고 마지막 10월 말 2주 정도는 최종 점검. 아까 넣었었죠? 최종 점검. 어디서? OX. 아주 디테일한 OX 문제들.
같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여러분들을 저희 품에서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야, 커리큘럼 너무 많다. 솔직히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걸 러셀 기숙학원 애들은 이미 한번 한 애들이야, 재수생들. 이거 다 압니다. 다 하고 나서도 뭐라는 줄 아세요? 선생님, 더 없어요? 날 죽여라, 임마. 내가 그냥 만드는 줄 아냐? 나는 조교들한테도, 저는 조교들한테도 문제 맡기는 거 거의 안 맡깁니다. 문제 만들면 제가 또 검토 수정해가지고 하고 거의 다 제가 다 합니다. 날 죽여라, 임마. 저희 컨텐츠가 나름 괜찮은 이유가, 특히나 문제, 모의고사 이런 것들 진짜 퀄리티가 괜찮은 이유가, 아무래도 전문, 그래도 전공한 제가 만드는 게 낫잖아요. 물론, 우리, 저희 조교진 훌륭합니다. 그리고 그 훌륭한 조교들이 낸 문제들도 가끔은 반영을 해요. 정말 좋은 문제만 제가. 애들한테, 날 죽여라. 나안 그래도 오늘 새벽 4시 반까지 너네들 문제 만들다가, 아까 4시 반에만 문제야. 오타가 있지. 그 4시 반에 눈 감겨갖고 오타 냈나 보다 하고 수정해갖고 여러분들, 실제로 인강 올릴 때는 그런 거 현장 친구들하고 잡고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투머치한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경쟁자는 다 이미 걔네들은 근데 원래 2등급, 1등급인 애들이야. 근데 이걸 또다 소화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고3들은 이거 소화해야 돼, 해야 돼. 해야죠. 너무 많아요. 이럴 텐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사탐 과목. 제가 올려드린 영상 중에 고민 상담소 영상이 이제 업로드 되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에서 1편에서 정치화법 선택해도 되나요? 이런 제목으로 정법 선택해도 되나요? 이런 제목으로 영상이 하나가 업로드가 될 텐데 여기에 제가 표준 점수 자료를 전반부에다가 넣어놨어. 여기 보시면은 뭔 얘기냐면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수능이 계속 가잖아. 그러니까 그 정치화법, 사회문화, 생년, 윤사 이런 표준 점수들이 있잖아요. 이때 표준 점수 제일 높았던 게 이때가 67, 68점이면 9개 과목 중에 표준 점수 제일 높고 막 이랬어요. 제일 낮으면 한 61, 2점이 표준 점수 제일 낮은 거. 네. 자, 올해 이번 2024년에 시행된 2025년 수능 있잖아요. 정치화법이, 정법이 표준 점수 68점으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예측. 그럼 얘가 그러면은 이때쯤 기준하면 편점수 제일 높아야 되네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죠. 꼴등이죠. 생년 예측 편점수 실제로 그렇게 나올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예측 77점으로 예측됩니다. 얘가 1등. 얘가 꼴등이에요. 편점수만 봤을 때. 뭔 얘길까요, 이건? 편점수가 이렇게 높아진다는 얘기는 정규분포상에서 평균 있어요. 여기가 만점이야. 이게 만점자 기준 표준 점수인데, 얘하고 여기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평균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많이 가면 갈수록 표준 점수가 높아지는 거야. 그 말은 문제의 수준이 계속 엄청 어려워지고 있다. 사탐 과목 전반에 걸쳐서 정법만이 아니라 사탐 과목 전반에 걸쳐서 계속 올라갔다.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좀 편하게, 좀 이렇게 요행수로, 이 최소한의 노력만 하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그러니까 평균 점수는 계속 고자리이거나 낮아지는 거야. 근데 난이도는 올라가니까 만점자 기준 평균 점수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평균 점수만 맞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기왕 하는 김에 조금만 더 열심히 해봅시다. 그래서 연간 커리큘럼을 진짜 제대로 같이 수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지금까지는 정치화법 커리큘럼 얘기였습니다. 이거 좀 지우고.
자, 사회문화 커리큘럼 가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문화 커리큘럼은 정치화법하고 공통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법은 아까 12월에 스피드 개념 강좌가 있는데 사회문화는 없습니다. 왜? 사회문화는 애초에 개념 강의 자체가 정법보다는 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하나만 가도 충분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 선생님, 저는 미리 좀 공부하고 싶은데 이런 친구들은 전년도 강의 들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매겹했으면 이 강의 저 강의 다 들을 수 있잖아. 그러셔도 돼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 말쯤부터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1월부터 2월 사이에 개념완성반 강좌가 완성이 될 것이고, 또 사회문화에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항상 도표가 결국 성적 변별력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도표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도표 특강 지금 몇 강으로 예정해 놨죠? 6강? 왜 이렇게 짧지? 선생님들마다 도표 특강, 도표 강의에 대해서 어떤 사람 굉장히 긴 분도 있고 좀 짧은, 저는 유독 짧을 거예요, 아마. 왜냐? 변화된 추세에 맞게 가야 될거 아니에요. 2024 학년도 9월 평가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다? 킬러 문항 내지 말라고 처음으로 나왔던 평가원입니다. 대통령께서 이 구평 가기 전에 6평 끝나고 나서 킬러 문항 내지 마. 이렇게 돼가지고 일대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사회문화, 도표 문항은 세 문제에서 두 문항으로 줄어들었고, 그두 문항도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 출제가 지금 되고 있고, 이번 수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 도표를 넘사벽에, 정답률 수능에서 3%, 4%짜리 그런 걸 미쳤다고 뭐 연습을 많이 해? 쓸모도 없지. 지금 현재 두 문제 나오는 트렌디한 문제들을 풀수 있는 정도까지 하는데, 사실 6강이면 충분하고도 충분하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수 있는 데까지도 6강이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도표 특강 이렇게 열게 될 겁니다. 정치화법에서 했던 것처럼 역시 사회문화도 고난도 기출문항들을 좀 변형해서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4월 달에 또 갖도록 할 거고요. 이게 이제 5강 그랬는데 강좌 수는 임의로 써본 거고 진행하다 보면 이거보다는 좀 깁니다. 제가 10강 찍을게요 해놓고 막 18강 찍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좀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다음에 모주 모의고사 똑같네. 사회문화도 있어요. 그 시즌 1, 시즌 2 똑같아. 정치화법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는 단원별로 다지선다형 모의고사. 여기는 전범위에 걸쳐서 다지선다형 모의고사 이렇게 간다. 예. 요거 끝내고 나서 현장 친구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선생님, 너무 좋습니다. 진짜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등산 거의 안 해보셨죠? 그냥 동네 언덕 말고 지리산 천왕봉 이런 거. 졸라 힘듭니다. 근데 막상. 진짜 정상에 딱 올라가잖아요. 진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느껴요. 등산 매니아들이 왜 생긴지 알아? 아니 진짜 막상 진짜 정상 여기가 천왕봉이야? 내 발이 최고 높은데요. 구름 위에 있고. 그런 기분. 똑같이 합니다. 정파하고 똑같이. 자,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도 똑같아. 이거. 그러니까 여기 요 커리,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부터구나 사실 여기서부터 정법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나 얘를 정법에 설명 안 했네. 그러고 보니까 저 수특 분석은 뭐냐면 정차법이나 사회문화 마찬가지인데 자 어떤 거냐 자 새롭게 출시되는 수특에 문항을 제가 문제들 다 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있는 자료들 제가 다 풀고 읽어봅니다. 그런데 어머나 뭐야? 뉴페이스인데? 사회문화는 내용상으로는 뉴페이스가 많진 거의 없어요. 내용은 거의 고정이야. 근데 어떤 뉴페이스냐? 이제 유형. 어머나 이런 유형을 만약에 수능에 내면 애들 큰일이겠네 뭐 이런 것들을 알지. 그다음에 표현
똑같은 말인데 좀 앞뒤를 바꾸거나 다르게 표현하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낚이거든. 아니, 똑같은 말로 써 있는데 여러분들 똑같은 말인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분석을 안 하면 이게 똑같은 말인 것 같긴 한데 확신이 안 선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미안해망정학에서 다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발견되면 그걸 이제 이렇게 정차법에서는 이 뉴페이스를 뭐냐 정차법에서는 새로운 내용이 좀 나올 수 있고 기존에 안 나왔던 내용이 추가됐다 혹시나 근데 이거 그 내용은 공부해야 되는 거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해서 수능 특강 분석 강의를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이 있는 문제를 풀어드리는 게 아니라 수능 특강 새로 출시된 수능 특강을 분석해 보니 이것도 챙겨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아주 짧은 강의로 뭐 짧으면 2강 뭐 길어야 3, 4강 정도로 이렇게 짧게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오케이? 예. 그러면 뭐 나머지 내용 자 정체화법하고 대동소이했으니 이 정도로 해서 사회문화 커리큘럼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어떤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사회문화도 강의하세요? 이런 친구들이. 예, 사회문화도 강의하고요. 사회문화 선생님들도 저와 같이 해서 성과가 아주 많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3문도.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제가 원래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유명한 감독, 피디 마셔, 박지성과 함께 했던 감독 누구죠? 알렉스 퍼거슨 경.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SNS는 인생의 낭비다. 저도 사실은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SNS로 뭐 소통하고 한다는데 저는 애들은 SNS 끊으라고 하지 말라고 수험생활 동안 SNS는 너희들이 저기야 인생의 낭비야! 퍼거슨 경 몰라! 뭐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좀 생각을 좀 바꿔 다 하더라고. 나만 뒤처지는 사람이 되고 올드한 사람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기왕에 한다면 도움되도록 하자 해서 제가 올해 2024년 초반부터 우리 조교와 함께 인스타를 통해서 뭘 했었냐? 일일 이택. 일일 이택. 인스타에서 하루에 OX 문제 정법 하나, 사문 하나 했고 두 개씩 했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았다. 아침에 가다가 그거 보고 생각해보고 하면서 복습도 되고 나름 공부에 굉장히 도움 많이 됐다. 그래 이렇게 도움되는 쪽으로 가자. 그리고 또한 수험생들의 고민 이런 것들도 이해할 수 있는데 소통창으로 괜찮겠구나.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답변을 다 못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 조교가 답변해주기도 하고 하기도 하겠지만 다 전달을 받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시기에 수험생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원하고 있구나. 근데 그 원하는 게 정말로 진짜 필요한 거라면 내가 그 원하는 걸 해결해주면 좋겠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 이 고민 상담소라는 걸 개소했습니다. 이 고민 상담소가 어디 건물에 있는 사무실이 아니고요. 예, 제가 TCC 찍을 때 우리 메가스터디에서는 메가쌤 스쿨 이렇게 붙나요? 아무튼 네, 맞나요? 캐스트 영상으로 이제 고민 상담도 개설해서 여러분들께서 인스타나 유튜브 특히 인스타 DM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내시겠죠. 거기에서 이런 고민 저런 고민 말씀해 주시면 뭐 완전하게 제가 그걸 긁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면 제시해보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창하게 SNS를 통해서 뭐 하겠다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들어주고 또 강의와 수업에 좀 반영을 하고 싶다. 이런 소통 창구를 열어놨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피디님 지금 몇 분쯤 녹화했죠? 1시간이요? 미쳤구나, 김용택. 앞부분에 좀 얘기를 많이 하다 그랬는데, 예. 길어도 저는, 여러분들 솔직히 듣기만 해도 저는 목이 터지도록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절실함에서 길어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커리큘럼 영상을 찍을 때뭐한 20분 이내에 30분도 안 돼서 찍었는데, 오늘은 좀 절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절실하게 도움을 주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좀더 길게 간것 같습니다. 기왕에 수능을 보는 김에 잘 보는 게 좋아요, 못 보는 게 좋아요? 근데 모든 시험은요, 일단 잘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좀 공부를 좀 해야지. 그죠? 공부를 근데 그냥 해야 돼? 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모래주머니 쳐고 열심히 연마해보자. 라는 취지인 거예요. 연간 커리큘럼을 제가 앞부분에서 굉장히 강조드렸는데, 연간 커리큘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따라오기만 하면 돼.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는 빼고 저것만 하고 싶어요. 이거보다는, 물론 중간에 4월 달 커리 이런 것들은 좀 건너뛸 수 있지. 근데 나중에라도 보완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쭉, 이렇게. 순서로 좀 바꿔도 상관은 없어. 일단 개념은 먼저 시작한 다음에 나중에 순서가 좀 바뀌어도 되지만, 그냥 어쨌든 풀 커리를 좀 이용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좋은 성적으로 제가 보답해 드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 확신을 믿어주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저의 연간 커리큘럼 가이드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여러분들이 2025년 앞날 찬란한 영광이 비쳤으면 좋겠고, 소기의 성과를 모두 다 거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기도하면서 이만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김용택이었습니다.